데카필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야, 이게 얼마 만이죠? 아, 우리가 지금 한 3개월? 네, 3, 4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 많은 분들께서 아니 도대체 왜 유튜브 채널을 업로드하지 않느냐, 백가필름의 새로운 업로드를 기다리고 있다, 많은 분들께서 사실 연락을 주셨는데, 제가 3개월 동안 쉬었던 이유는, 이 전 영상을 보시면 제가 구찌와 노스페이스의 콜라보레이션 텐트 언박싱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플렉스다와 그 반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할 말 하안, 네, 그렇게 하고 전 나름대로 3개월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 3개월 만에 백가필름에 업로드를 하는데,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업로드를 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 컨텐츠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미 저의 SNS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 코오롱의 하이드아웃과 그 토르박스의 콜라보레이션 모델이 되었습니다. 박치는 거 맞나? 네. 감사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이 되었고요. 그 계약서상 제가 한번 유튜브에다가 이 박스를 홍보해야 돼요. 아, 그리고 사실 제가 모델인데 제가 홍보하면 누가 홍보하겠습니까? 또 많이 팔려야 제가 또 이 모델 된 보람도 있고, 그래야 또 제가 좋은 장비 사고, 그래서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막 그게 다 이게 나비 효과 아닙니까? 그리고 혹시 알아요, 이게 또 재계약이 되거나 또 그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제품들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 하면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강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죠. 짜잔. 야, 뭐가 많죠? 네, 여기 토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이 컨테이너 박스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박스들이 있고, 뭐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가방 같은 것도 있고, 네, 나무 같은 것도 있어요. 예, 요 제품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들인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또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게 바로 우리 캠퍼들과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영향으로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지 제가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한 번쯤 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 큰 것들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요, 하이드아웃과 토르의 컨테이너 토르박스 75리터입니다. 여기 써있죠?
70 모니터라고. 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70 모니터고, 일단 이거 소재가 폴리프로필렌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러버메이드 아시죠? 브루트 쓰레기통 그거랑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는 이케아에서 쓰는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네,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 아주 좋습니다. 퀄리티도 좋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자, 여기 보면 양쪽 여기 끝에 이 뚜껑 부분을 바깥쪽으로 당겨서 열어주시면 네, 이렇게 공간이 나옵니다. 엄청 크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이 나오고요. 이게 지금 컬러가 요거는 버터예요. 버터, 이거는 회색 같지만 이거는 초코라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컬러는 이번에 하이드아웃과 토르의 콜라보레이션으로만 나온 네, 세계 유일한 컬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희소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또 열어보면 이게 뭐가요? 컨테이너 백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 백이 뭐냐면 캠핑 갔을 때 그냥 이렇게 통으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작은 제품들 있잖아요. 카테고리별로 정리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예, 쓰시면 돼요. 이 컨테이너 백을 보면 숫자가 있잖아요. 2 그리고 1.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테트리스 학교 다닐 때 테트리스 잘 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번 그리고 1번 그리고 3번 네, 3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작은 거에는 뭐 그런 팩 같은 걸 넣고 또 두 번째에는 뭐 망치나 그 정도 사이즈, 또 세 번째에는 뭐 식기류 네 뭐 이런 것들을 나눠서 넣을 수도 있고 다시 넣으실 때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 뭐 제가 하실 때 안 해도 돼요. 네,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를 하셔갖고 넣어주시면 끝! 보이시죠? 네, 이게 대충 가로가 70, 세로가 43, 높이가 38 그 정도 돼요. 네, 그리고 무게는 4kg입니다 조금 무겁긴 한데 어차피 이런 건 이제 자동차로 이용하실 때 쓰시는 거니까 네, 사용하시기에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보이시죠? 여기 요게 보면 뒤쪽에 고무 되어 있어요. 고무가 이게 뭐냐? 여기에 이렇게 넣으시면 상판이 됩니다. 이거는 좀 짙은 색이고 이건 조금 옅은 컬러인데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위에서 뭘 하냐? 캠핑 가셨을 때 요 위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차 같은 걸 마시거나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 상판이 무려 200도를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캠핑 가셔가지고 뜨거운 뭐 받침이나 이런 거 없이도 네, 냄비나 이런 거 올려놓고도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토르 컨테이너 박스 53m입니다. 일단 한번 사이즈를 비교해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 75L에 한 3분의 2 정도 사이즈 예, 그 정도 됩니다. 무게는 3kg이고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70cm, 43cm, 27cm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트러스코 상판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도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낮게 쓰실 때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안을 열어보면 네, 이렇게 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짜잔, 깔끔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 위에 올라가도 네, 견딥니다. 제가 70kg가 넘는데 그래도 제가 올라가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튼튼한 그런 제품이에요. 와, 이쁘다. 네, 다음 제품은 원형입니다. 원형 토르 컨테이너 박스고요. 네, 이거는 지름은 33.5고요. 네, 높이는 38.7. 무게는 1.3kg입니다. 다 바디랑 뚜껑 포함한 무게고요. 1kg 정도 가량 되는데 네, 그냥 뭐 성인들은 한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이것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열면은 안에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집에서 쓸 때
집에 홈파티 같은 거 할 때 얼음 넣어가지고 아이스 버킷으로. 네. 뭐 사실 이 아이들도 아이스 버킷이 가능한데 저는 요게 좀 더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에도 이렇게 식물들을 좀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화분으로도 쓰일 수 있고, 네, 그 밖에 뭐 이게 뭐 빨래함이나 아니면은 아이들 장난감 정리함,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몽드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구색이 점점 갖춰지고 있죠? 네, 다음 제품은 얘네들이에요. 미니 원형 컨테이너인데요. 이거는 지름이 8.2cm, 높이가 11cm예요. 무게는 62g. 굉장히 가볍습니다. 뚜껑을 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캠핑 갔을 때 뭐 양치컵 아니면 그냥 물컵으로 쓰셔도 되고, 집에서 쓰실 때는 뭐 연필꽂이라던가, 네.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분, 미니, 예, 작은 애들 작은 화분 같은 걸로 쓰여도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뚜껑도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귀엽죠? 이렇게 작은 사이즈. 340ml고요. 여기다 사이즈가 옆에 나와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귀엽다. 네, 다음 제품은 컨테이너 툴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컨테이너 툴백이 뭐냐? 일단 이렇게 보면은 노트북 가방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이거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펼치면 짜잔, 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웃도어에서 사용하시면은 캠핑용품을 넣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사무실에 사용하시면은 필요한 제품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네, 가능하게 된 툴백이에요. 귀엽죠?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자동차 있잖아요. 요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이 버클 있잖아요. 이 버클을 열어가지고 자동차 헤드 있잖아요. 운전석 뒤쪽에 거시면은 차에다가 거치할 수 있는 또 그런 용도로도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뒷자리, 시트 뒤쪽에다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토르박스에 75L 그리고 53L, 그 다음에 원형박스, 미니, 그리고 툴백까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 테트리스 했던 컨테이너 백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상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번에 세팅이 나왔거든요. 요걸 제가 한번 마당에서 한번 펼쳐놓고 한번 느낌을 볼게요. 이게 또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느낌의 차이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짠! 보이시죠? 와, 네. 지금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이렇게 박스들을 잔디 위에 올려놨고요. 네, 옆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마실 수 있는 느낌으로 커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뒤에다가 또 툴백을 걸어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자동차 뒤 헤드 뒤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시면 돼요. 거치하시면. 그래서 뭔가 지금 이런 느낌의, 네, 세팅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실제로도 제 집에 캠핑 장비 정리할 때도 제가 창고에서 이 토르박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보시면, 네, 네, 보이시죠? 네, 뭐 저기 다 트로스코긴 하지만, 네, 이건 예전에 제가 뭐 네이버도 콜라보했던 뭐 그런 제품들이기도 하고만, 이렇게 또 토르가 이제 또 중앙에 센터를 잡아주고 있고, 네, 반대편에도 여기도 보시면, 네, 이 토르박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요번에 하이드아웃과 콜라보 제품이 나와가지고, 예, 더 뭔가 이 창고를 정리할 때 더 이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캠핑뿐만 아니라, 네,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 보면서 한번 구매해 보시고, 네,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이 하이드아웃과 토르의 콜라보레이션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좋고 튼튼해요. 그리고 실용적입니다.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캠핑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점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바깥에서 이 창고에서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사실 캠핑 제품들이 습하거나 그러면은 다 상하거든요. 이 박스 안에 넣어놓으면은 그런 습기나, 네, 곰팡이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으니까 제가 꼭 이 박스 안에 넣어서 야외 보관을 또 하고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장비를 소중하게 다루신다면 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보관하시기를 제가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백과필름에 업로드를 해봤고요. 자, 오늘을 계기로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또 간간이 또 캠핑 소식과 그리고 그 밖의 소식들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컨텐츠가 좋으셨다면 오랜만입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백과필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울러 제가 이번에 또 모델이 되었으니 토르와 하이드아웃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과였습니다. 감사합니다.